그다음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황희 문체부 장관 등 여러 부적격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고 임명한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택에 동의하지 않거나 부적격으로 의견을 낸 국무위원 임명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적격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유를 별도로 정리해서 왜안 되는지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기록으로 남겨서 두고 교훈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공문서 관련이라든지 논문 관련이라든지 문제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 절차를 밟고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